아,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아크로스 2, 2입니다. 2고 프로 모델이에요. 프로 모델인데, 이거 지금 뭐 실착한다, 안 한다 하다가 포기를 하고, 그냥 박스에만 넣어뒀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변해요. 제가 이래서 인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어퍼를 두 겹 이상 겹쳐, 이게 카메라에서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요. 이 안쪽에 있는 인솔에서부터 물이 스며들어서 이렇게 바뀌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불그스름하게 황변이 있듯이 색깔이 변했어요. 신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아크로스 프로 3 버전을 리뷰를 지금 할 생각이어서, 이 2 버전을 지금 신어보고 있습니다. 신어보고 있고, 제가 요 영상 찍기 직전에 뭘 신었었냐면, 베이퍼 16을 신었어요. 베이퍼 16을. 베이퍼 16을 신었는데, 이 베이퍼 16하고 지금 착화감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같은 사이즈 255거든요. 예, 신발의 성격은 다르죠. 여기는 니트가 아니라 필름을 사용하고 있고, PU 필름을. 코팅 필름인데, 코팅 필름도 지금 이게 3레이어인가 2레이어로 되게 두꺼워요. 근데 이게 두껍다는 거는 뭐, 정말 다른 어퍼에 비해서 시크하다, 뭐 이런 건 아니고, 한 겹으로 되어 있는 아주 얇은 거에 비하면 이제, 요게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아식스 멕시코 라인 쪽으로 보이는 겹,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겹,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신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이제 오른쪽을 넣고, 왼발을 신는데, 아, 처음에 제가 이 제품의 리뷰를 포기, 실착 리뷰를 포기했던 원인들이었던 그 발볼의 타이트한 문제가 지금 신어보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니트류 신발들을 좀 많이 제가 신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발볼 문제, 그 다음에 앞코가 살짝 들리는 문제. 저는 신발을 신었을 때 이 앞코가 살짝 들리는 듯한 느낌이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요렇게 접으면 이게 나이키나 이런 것과 직전에 신었던 것과 확실히 차이 난다 하는 점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고, 끈을 제법 타이트하게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축구 양말을 안 신고 그냥 일반 양말을 신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서 비교적 끈을 타이트하게 묶었는데도, 네, 뒤쪽에 홀더성 문제 약간 있지 않나? 물론 이거 신고 운동을 해보면 금방 판별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꽤 괜찮네요. 지금 다시 신어보니까 또 리뷰를 다시 해도 되겠다, 실착 리뷰를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핏이 너무 타이트하다든지 지금 그런 느낌 없어요. 지난번 최초 받아서 이거를 리뷰를 하고 실착을 할까 하다 했을 때만 해도 여기가 들려 있고, 이게 지금 첫 번째 스터드가 상당히 앞쪽으로 와 있거든요. 여기가 앞쪽으로 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 신발에 이 굴곡되는 것들이 쏙 좋지만, 지금도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그 어퍼들이 막 접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하면 여기 접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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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문제들인데, 이게 이제 플라스틱 그 어퍼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3S 이런 점들이 개선이 됐다는 거고, 뒤축의 힐 이쪽도 부분도 지금 개선이 됐다 뭐 이런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서 이제 3가 나오게 되고, 3에서는 이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의 두께 차가 생기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그래도 뭐, 그러니까 이걸 일본에서도 신고 리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신는 분들도 계신데, 일본 내에서 어쨌든 이 제품보다 엑스플라이나 DS 라이트가 워낙 많이 팔리기 때문에 천연 가죽 모델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이게 그 제품들을 압도한다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요 정도만 되더라도 지금 뭐 이 아크로스가 갖고 있는 특징 들이 잘 반영이 돼서, 그래도 인조 가죽 신발 필름 코 제품으로 이 정도 핏이다 하면 어퍼의 발볼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3 리뷰를 이제 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를 다시 꺼내서 신어보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은 신발이구나. 지금 내가 너무 지나치게 선입견을 갖고 있었나? 그럴 정도로 불편함이 좀 다소 완화가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울트라도 최근에 신어보고 그 다음에 베이퍼도 다시 신어보고 이러면서 이 플라스틱 어퍼에 대해서 지금 저도 생각을 점점 바꿔가고 있는데,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천연 캥거루 가죽이 훨씬 편하고 좋다 하는 기본 전제는 깔고 있지만, 최근에 축구화 브랜드들이 내고 있는 소재들, 이런 필름이다, 우분이다, 이런 소재들이 점점 뭐 천연 가죽의 느낌은 아니지만 착용의 이 특히 이제 성형성이 잘 확보되는 소재 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점점 이 인조 축구화의 그 가죽의 사용 비율이 이제 브랜드마다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아크로스의 이런 필름 어퍼 이런 것들이 사실 만약에 이게 뭐 에이지 같은 걸로 나왔다 이랬었으면 아마도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좀 이슬이 내렸다, 그 다음에 뭐 비가 온다, 지금 요즘처럼 장마철에 그럴 때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이 프로 제품인 경우에는 FG 스터드 타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사실은 그 저 인주구장에서 사용을 마음대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엑스플라이 4인가요? 4를 워낙 그 인주구장에서 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상태가 좋은 구장에서 전혀 무리 없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좋은 구장이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보고 마음껏 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다가 또 인조구장에서 뭐 편하게 신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신으시다가 또 문제가 생기시거나 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리뷰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상태로는 어쨌든 핏 자체, 제가 최초에 우려했던 지금 이 발볼의 이 핏이라든지 중족부 쪽, 그 다음에 후부의 지금 그 문제, 그 다음에 길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신었을 때 뭐 거의 앞쪽에 남는 거 없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참 의외인 게 이게 지금 얼마 한 두 달 전까지도 제가 꺼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까 했었다가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3 때문에 지금 다시 꺼내서 신는데, 다시 꺼내서 한번 꺼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네요. 예. 당장 한번 갖고 나가볼까, 오늘?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